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요양원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오늘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려 어버이날 특수를 기대했던 곳들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요양원 입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 손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들고 온 카네이션을 목청껏 설명합니다. 카네이션, 비누향이 나는 거래. 그러니까 향이 좋대. 그러니까 머리맡에 놔두고 계시라고. 어머니는 직접 건네받고 싶은 섭섭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손으로 전해줘제. 비대면이라 접촉을 하면 안 돼. 유리문 가까이 바짝부터 안부를 묻는 가족들. 손 한 번, 얼굴 한 번 만질 수 없지만 꼭 다시 보자고 약속합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내 집으로 모시고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이 요양원에서는 가족당 하루 30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뭐랄까 안타깝죠 뭐.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고 서로 오고 좋은데 못 모시고 가는 심정이 말할 수 없죠. 매년 어버이날이면 발디딜 틈 없었던 꽃집도 한가한 편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직접 꽃을 전해주기 어렵다 보니 손님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엔 판매할 카네이션의 수량을 평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그 타격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줄였어요. 한 10단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카네이션 수량을. 보성군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현수막을 군청 앞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장기화한 코로나19가 어버이날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